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영산 정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찰은 그렇게 오래된 사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연 이색 사찰입니다. 특이한 사찰입니다. 바로 세계 최대 와불상이 있는 사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미 저 멀리 들가운데에 산에 능선에 뜩 누워 계시는 와불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중문을 지나서 쭉 녹록길 도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편에 저렇게 누워 계십니다. 와불상의 길이는 좌대까지 합하면 130m, 와불상의 길이는 9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산정사라는 표석이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벼가 익기 직전이었습니다. 비가 보실보실 내릴 때 영산정사를 찾았습니다. 바로 저 세계 최대 와불상을 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 와불상을 바로 옆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일단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영산정사 사찰 내로 들어왔습니다. 약간 특이합니다. 들어가니 입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왼편에는 범종이 있고 그리고 엄청 큽니다. 종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종에는 널 비천무늬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꽃무늬 비천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 저렇게 비천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종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우물도 있고 사찰 내에 들어와서 저렇게 와불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사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수없이 많은 석탑과 탑들이 있고 대웅전 앞에는 두 개의 큰 탑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큰 건물이 있는데 저기에 영산정사 세계 최대 와불상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기에는 식당 겸 여러 가지 사찰 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간음상이 있고 성보 박물관도 보입니다. 먼저 대웅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찰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대에 지어진 사찰인 것 같고요. 사찰을 지으시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의 동상이 있는 듯합니다. 대웅전 내부의 모습을 잠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에 스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대웅전에서 잠시 나와서 사찰의 앞모습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가 간간이 내리는 날 사람들이 더문더문 찾으셨습니다. 동상이 있는 쪽으로 가봅니다. 고불 경우 대종사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저분께서 이 사찰을 지으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우물이 있는데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특이합니다. 저 밑에 보이죠? 아, 그래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아,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 사찰에 특이합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사찰을 찾다 보니까 폭포수가 있습니다. 대웅전 바로 옆에 있고 대웅전 옆에 있는 폭포수에서 내려오는 물과 거위에 배를 띄워놓은 듯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시는 저 작품은 그냥 작품이 아니고 수정입니다. 수정에 일일이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니까 첩첩삼중에 사찰을 지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귀한 자료네요. 엄청난 예술 작가가 조각을 해놓은 듯합니다.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처음 보네요.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이 된 수정입니다. 수정 그 자체로도 귀한 돌인데 거기에 조각까지 해놓으셔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폭포수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폭포수도 아마 인위적으로 위에 폭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자연적으로 행성되어 있던 폭포를 잘 조성을 해놓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은 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도 연못 같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물줄기를 잘 갖고 놓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옆에 있는 지장전의 모습도 잠시 봅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장전입니다. 지장전 옆으로 또 소중한 보물이 또 있습니다. 아, 지장전 앞에서 저 앞으로 쳐다보니까 세계 최대 와불상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 탑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성보 박물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불교에 관련된 아주 오래된 도서와 자료들을 보관해 놓은 곳입니다. 저승 갱남 유형문화재 제34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일은 1998년 11월 13일 날 지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보박물관 내부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불교 관련된 도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사리,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사리들을 쭉 나열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성보박물관은 여러 층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쭉 나눠가지고 1층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성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오는 고성들의 초상화가 쭉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이했습니다. 저도 한참을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일이 영상으로 다 담아서 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근대사까지 쭉 이어진 우리나라의 불교 관련 고성들의 초상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엄청나네요. 신기하고 아주 보물입니다. 석등도 있고요. 석불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근래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듯합니다. 이런 석불들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약사열의불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로 들어가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여기에 약사결의 불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 불상입니다. 정말 오래돼 보였습니다. 아마 1000년 이상은 된 불상 앞에 제가 염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고 바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배를 올리고 나오겠습니다. 여기도 와불상이 있는데요. 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아,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각국의 불상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쭉 감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쭉 가면서 지나가는 형태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형태도. 서 계시는 분, 앉아 계시는 분, 비스듬히 서 있는 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각국의 불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청을 바꿔서 이쪽은 석가모니의 사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몸에서 나온 사리들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채집을 해서 각국에 있던 사리들을 갖다 놓은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리의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는 밥알, 쌀알 같은 것이 사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돌덩어리처럼 큰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요. 주먹만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쭉 보고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청을 전체를 다 사리를 모아서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아, 볼 것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관련된 고서적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영산정사의 성법박물관 내에 있는 고서적들입니다. 귀중한 불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기술의 발전사항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서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거 다 어디서 다 가지고 왔을까요? 채집하고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보박물관의 귀중한 자료를 보고 잠시 대웅전 앞 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는 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보박물관을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영산정사를 찾았습니다. 사찰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세계 최대 와불상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 와불상의 길이가 무려 100m에 가깝습니다. 좌대까지 합하면은 130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와불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내에는 귀중한 불교 관련 고서적들이 가득히 성보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폭포수가 있으며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